김영철 훈련병 말이 없어졌습니다. 하도 지적을 많이 당했어.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은 짱입니다. 이론은 제가 잘합니다. 근데 실습에 저보다 스피드가 늦으시는 분들은 제가 방독면 뺐습니다. 올려면 잘할 자신 있습니까?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. 우리 때랑 다르다니까. 우리 때는 들어와서 벗고 막 아니면 벗고 들어가서 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? 그래갖고 이거 빨리 못 쓰는 사람들을 여기다 막 뛰쳐나가고 그랬습니다, 진짜. 근데 요즘에는 그냥 아예 쓰고 들어가서 정화통만 갈아 낀답니다. 유지합니다. 우리 때는 들어가서 다 벗고 뭐 하고 해도 충분히 그냥 콱콱콱 뭐 이 정도지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매운 국물을 먹다가 살에 걸렸을 때 느낌 있지 않습니까? 그 정도 수준이지 견딜만 한 겁니다.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? 아, 이제 제가 군생활 때는 화생방 안에 들어가서 다 했는데 밥 먹고 싸지고 그렇습니다. 밥도 먹고 농구도 하고 뭐 캐치볼 하고 캐치볼도 하고 화생방 안에서? 좀 면회도 화생방실 안에서 했습니다. 좀 면회도 화생방실 안에서 했습니다. 교육장교 이런 장교.